리질리언스 박, 공부합시다. 본 방송은 투자를 권유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일단 여기서 지갑으로 솔라나를 보낸다고 했죠. 월렛으로 지갑으로 비밀번호를 누르시면 지갑이 열리죠. 그러면 스테픈 지갑. 업비트에서 솔라나를 매수해서 솔라나 여기로 보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요. 일단 여기서 업비트 네이버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업비트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 업비트를 누르시는 게 좋고요. 업비트 홈페이지 밑에 보면 뭐 업비트 코인 뭐 이상한 거 외국에는 가끔 뭐 이런 거 코인 그 거래소 주소인데 이상하게 붙어가지고 막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웬만하면 누르지 마시고 메뉴에 있는 거 네이버가 그나마 좋더라고요. 구글은 또 정확하게 뭐 눌러야 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이버가 그나마 가장 좋습니다. 업비트 정확하게 보시고 업비트.com 요거 누르는 게 더 낫겠죠, 그죠? 광고가 붙어 있는 아니면 요거 첫 번째 있는 거 누르셔가지고 일단은 거래소 바로 가기. 그럼 여기 위에 보시면 선 세 개 공지사항이죠, 공지사항. 공지사항 일단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이 솔라나가 보낼 수 없다. 보낼 수 없다라는 게 가끔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8월 3일날. 솔라나, GMT, 레이 입출금 일시 중단했네. 입출금. 그럼 요거를 보시면, 읽어보시면 되겠죠. 입출금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것도 있죠. 입출금 재개 안내. 그러면 좀 이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재개가 되면 또 공지사항에 또 올려주겠죠. 재개. 요거를 확인하시고 이거 보내야지. 이게 일시 중단됐는데 만약에 여기로 이 지갑으로 보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기다려야 돼요. 뭐 2, 3일 기다릴 수도 있고요. 더 기다릴 수도 있고. 어쨌든 상당히 시간이 막 지체되기 때문에 이거 확인은 무조건 하시고 그 다음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테스트로 소량을 입금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되겠죠. 뭐 네트워크 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확인하시고 하시면 그나마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할 점, 업비트에서 솔라나를 보낼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투자는 본인 판단과 책임으로 하시고 제가 설명한 부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리질리언스 박이었습니다.